거기서 초록 모자는 누가 썼어요? 담임이요. 처음 보는 맵이야. 이것도 맵은 다 이름은 똑같아요. 이게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다 있군요. 이게 맵에서 느낌표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? 저기 안 들려서 놀랐어. 아직 지금은 마이크를 꺼야 되는 순간. 아. 저 뉴비라서. 마피아 밤인데 할 일이 주어질 밤에. 어? 아 깜짝이야. 어디지? 네, 체론. 어 뭐야, 두 명 죽었어? 이거 신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신고 하는 데를 못 찾겠어. 오른쪽에 찾으면 하실 수 있어요. 네. 저희 이거 하단부에 있어요. 가운데 아. 하단. 가운데 밑에. 우드서 나오자마자 있는 그 앞이라고 해야 되나? 저 사무실? 아까 근데 체론님이 방갈족이 돼 있어서 야외에서. 저거 이거 방갈족이 돼 있어. 줄님 의심스러워요. 네. 아까 통신 장치 잠깐 멈출 때 누구요? 줄이 누구야? 줄? 저 검은색 분이요. 아, 스톨님이요? 네. 스톨님. 저 왜요? 스톨님 아까 전에 네. 약간 통신 장치 망가지게 할 때 잠깐 가만히 멈춰서 호롱님과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지금 진도 올라가나 이렇게 보고. 근데 있어요. 왜 강도님하고 상현님 말하는 게 달라? 상현님 밑에라 그러고 강도님 위라 그러는데. 뭐가 시체를? 시체가 두 개라 그런 거야. 양신이 어떻게 찾았어? 좀 바이탈 보고. 바이탈? 바이탈이 뭐야? 이거 맥박스 보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. 아... 이거 회의실 옆에 보면 이거 모든 크루원들 모든 요원들 다 맥박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딱 두 명이 죽었다고 뜨길래 긴급 회의 누르러 가다가 소환이 됐어요. 네네. 저 어쨌든 발견한 거 통신 장비. 그 근데 이거 지금. 어이 어이 아까 보고 누르려고 찾아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어이 젤다가 죽었거든요. 저는 스킵이요. 어이 젤다가 죽었어요. 스킵 위험한데. 아니 근데 스킵을 할 수밖에 없어 모르면은. 어이 젤다가 죽었어요. 어이 젤다.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? 어이 젤다의 영어. 근데 일단 제가 상냥님은 봤거든요. 저희 서로 같이 아까. 아니 이제 여인님 기억할 거예요. 위험해요. 저 봤어요. 젤다님이요. 제가요? 네. 젤다님. 왼쪽 위에. 들었다고요? 네, 제 왼쪽 위에 제가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창밖에서 죽이고 도망가는 거 봤어요, 상님. 저 일단 저를 보내보시죠. 네. 일단 죽여보면 알겠죠. 잠깐 이런 식으로?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고? 걸렸으면 어쩔 수 없. 정말 죽였잖아요. 잘못 눌렀다. 나는 믿어. 잘못 눌렀어. 잘못 누른 거 맞죠? 네. 아까도 오케이, 스킵을 다음. 막 종용하시고. 아니야, 아까는 신중한 게 맞아요. 그 잘못 죽였으면은 숫자가 둘 다 죽이면은 우리가 지는 거여가지고. 샷건 쏘는 느낌이라 가까이 가서 버튼이 뜨니까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네요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누군 사람 조용히 해 좀. 님도 죽었어요. 뭔
먼저 시끄럽게 하니까. 이거 뭐야 이거? 맞았어, 맞았어. 내 접근률 70%. 그의 추리력. 일찍 죽어서 좋았음. 치킨 먹을 수 있어서? 그냥 햄버거.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어. 이걸 먼저 죽여줬어요, 그래서. 아, 너무 어쩐지 다님이 죽었길래 어? 이거는. 단님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죽였다 생각했는데 제가 단님 죽인 거였어요? 시작부터 나 죽이던데? 예, 저는 처음 죽였고 아 저는 그냥 지나다니다가 어? 이 사람은 죽여도 되게 어버버하다가 찍소리 못하겠는가 싶어서 그냥 죽였어 미션이 좀 많은 거 같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개수보다는 뭐랄까 임포스터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조금 빨리 끝나는 감이 있긴 하죠. 뭐. 뭔가요? 시체 발견했어요. 야. 시체 발견했어요. 회의실 가지고 있었어? 응? 나 저는 일단은 구석에서 수도 잠그고 있었어요.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여기서. 전 정기실에 회의실... 있는 단님이랑 철우님 보고 문 열어드리고. 예. 철우님 따라가고 있었어. 그렇다면 회의실 주변에서 보신 건 없어요 혹시? 일단은 체로님이랑 저랑 같이 있긴 했는데 제가 체로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SOS를 보내기 전이었네 네 벽을 떨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상녀님이 열어줬거든요 이거 문 잠기면 문 열 수 있어요 문 앞에 가서 유지 누르면 네 아~ 그거, 아까 있었어요, 그거 하고 있었어요 네? 네. 강도님 어디 있었어요? 저는 제 어디지? 남서쪽 구석에 있는 수도 잠그고 두 개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 좀 가운데 쪽 밑에 있는 수도 잠그고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잠그다가 회의 소집됐어요. 결국에는 혼자 있었네요. 네. 모르겠는데. 애매하네요. 일단은 저는 상냥님이랑 채로님이 의심이 되는데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문 열고 죽일 수도. 상냥님을요. 예. 네. 아까 밑에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. 저 네. 뒤에 있었는데요. 본 것 같은데. 그래요? 저 지금도 뒤에 있어요. 지금 제다님이 단님인가? 몰라. 예, 네, 맞아요. 단님은 어디서? 단님이랑 저 채로님이랑 같이 있었어요. 네. 단님이 단님이랑 저랑. 전 마지막엔 채로님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. 그럼 그럼 일단 전 상냥님. 나 일단 대감독님 수상해. 오해십니다. 이거 선택 잘 해주셔야 돼요. 아 이러면 지는데.
안녕하세요, 세훈님. 이 임포스터는 많은 것 같긴 하네요, 진짜 미션도. 이게 킬. 선생님이 아까 별의 탑 가자고 하셔가지고. 어, 별탑? 별탑? 잠깐만. 별탑 초행이. 어, 이거까지만 해야겠는데요? 이번 판만 하자. 네. 별탑 이름 몇 명 해야 돼요? 지금 꽉 찼다고 아까 카톡에 올라왔어요. 세상에. 어디에요? 어디 어디? 맵 오른 이거 맵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 아래? 아래? 아, 그 구석에 들어가는 어? 곳이요? 예, 그리고 저랑 스톨림이랑 같이 있었거든요. 네, 저는 저기 오른쪽 위쪽에 그 예, 그러다가 그 저거 울려 가지고 빙빙빙 하는 거 뭐야 그거. 울려 가지고 올라가다가 어, 저거 비상벨 소리 나길래 근데 이미 미션이 다 끝나가지고 다시 내려왔더니 예, 펠커리 죽었어요. 네, 봤어요. 저는 전등 수리하는 곳에서 다채롬님 만났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쪽에서 엑슬님 지나가다가 보고 강도님 만났어요. 저는 채롬님이 가만히 계속 조용해요. 멈췄다가 가시길래 네. 의심스러워서 채롬님 따라다녔어요. 가다 아무도... 뭐 우유님 만나고 저는 그냥 모두를 같이 봤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뭐 죽었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. 근데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저는 왼쪽에서 저 뭐야 전기 아까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전기밖에 없는데 긴급 떴길래 왼쪽으로 가다가 수리 끝났길래 오른쪽으로 왔고 가는 길에 상냥님 만났고 누구였지? 난 모르겠다 이번 판. 스톨리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제가 스킬이야. 확인한 거는 강도님이랑 단님이랑 스톨님이거든요. 네. 이 셋 중에 한 명은 인포예요. 근데 오른쪽으로 간 게 오른쪽 아래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난 스포님 나를 두 번이나 죽였어. 아 이런 게 개인적 원한에 의한 원한인데 나를 두 번이나 죽였어. 저도 스톨린 좀 의심하는데 네 말씀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저 이거 봤어요. 이거 상냥님이에요. 상냥님 지금 상냥님이 죽이고 저 오라고 하시는데요. 상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. 제 앞에서 죽이셨잖아요 방금. 제가 저 지금 상냥님이랑 젤다님이랑 같이 봤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예. 지금 허돌루님이 지금 젤다님이 허돌루님이 감싸면
아니 이거 거예요. 말이 안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상냥님 혼자서 두 명을 몰아가시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저랑 젤다님이랑 안에서 미션을 위에 하다가 젤다님이 있는 것 체로님이 체로님이 위에 또 미션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체로님이 미션을 하고 있고 저랑 젤다님이 안쪽으로 그 스캔하는 거 확인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길에 보니까 체로님이 죽고 있었고 상냥님이 나오셨어요. 이건 100% 그렇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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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처음에 체로님하고 상냥님하고 그러니까 상냥님이었나? 호롱님. 체로님하고 스토이님하고 같이 전기 수리하는 거 봤고 이후에 같이 미션하는 것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문이 닫혀가지고 왠지 한 명 죽을 것 같아 이랬는데 체로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젤다님도 살아있고 그럼 둘은 아니에요. 체로님은 그러니까요. 예. 스토이님은 아니고 스토이님 젤다님 아니시고 나머지 나는 아니니까 세 명이 의심스러운데 잠깐만요. 그 상냥님하고 호롱님하고 뚝딱님은 제가 확신 거 확인했어요. 근데 지금 상냥님이 임포스터인데 상냥님이 확인하신 걸로는 일단 증거가 안 돼요. 아니 근데 나는 상냥님하고 나 총 쏘고 있었는데 나 안 죽였어요. 아무도 없었는데. 맞아요. 뭐 쿨타임이 킬 쿨타임이었을 수도 있죠. 킬 쿨타임이 돌았으면 야 이거 아니면 끝인데. 그리고 죽이는 타겟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.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를 믿어주셔야 돼요. 아 저 일단 게임 안 끝났었어요 혹시? 죄송한데. 금방 끝나요. 이게 금방 끝나요. 익슬님 혹시 벌탑 가실 수 있는지. 벌탑이요? 네. 좋죠 가면. 오케이. 알가. 바로 그러면 상냥님 의심받은 거예요? 이거 끝나고 갈게요. 아 아니 호로님이 의심받은 건가? 아 지금 호로님이 그거예요. 예, 임포스터스. 일단 마이크 끄고. 상냥님 의심했는데 미안 죽었다. 지금 스톨님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어디서 찾았어요 시체? 아니, 지금 저 내려가다가 예 네,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올라갔거든요. 어디서 왼쪽으로? 그러니까 시체를 시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네. 지나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다시. 이거 좀 의심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 스톨링 가만히 있었어요. 그 왼쪽 아래 그 무기 공간 거기 갇혀 있다가 문 닫혀 가지고 문 열고 나왔는데 예. 갑자기 그 단님이랑 그 시체가 보여서 상냥 시체가 보여 가지고 신고하러 내려가려고 그랬어요. 근데 갑자기 신고 딱 걸리더라고. 누가 신고했죠? 나인데. 잠깐. 단님. 절다요. 단님이 신고. 아 내가 먼저 했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저 마지막에 본 사람 누구였지? 흰색이었나? 저요. 저예요, 저. 마지막 본 사람. 신고 바로 그 자리에 할 수 있어요? 바로 돼요. 시체 앞으로 올라가서 지금 누른 거예요, 제가. 시체 보이면 되는 거지. 이모씨 가야 될 줄 알고. 어디 있었어요? 우리 야외, 왼쪽 야외 왼쪽 네. 왼쪽 조금 중앙에서 조금 위. 저는 우측 오른쪽에서 상냥님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그 위생 쪽인가 남쪽 끝에 남동쪽 끝에 있는데 가야 돼서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상냥님이 죽은 거거든요. 파란색이 죽은 거예요? 양씨가 죽은 거예요? 전 시체. 양님 죽은 거 봤어요. 예, 네, 양님이 죽은 거예요. 양님. 양님. 일단 그러면은 목격한 사람은 젤다님하고 단님하고 솔님이잖아. 예. 일단 심증은 솔님이 나는 그거니까 난 솔님. 솔님 아닌 거 같은데. 아닌데. 아니 아니야. 문 잠겨도 좀 해칠 수 있는데. 아 이거. 일단 증거가 있는 솔님. 이거면 이거 뚝딱님이야. 뚝딱님이야.
50초 기다려야 돼. 이 사람들아 헛다리 다들 진짜 헛다리 잘 짚고 내가 내 한 말이 아무도 안 믿었어. 레이드 가시면 이제 레이드 가시면 될 듯. 네. 내가 공범이라 했잖스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단님이랑 봤다고 했을 때 제가 임포스터인 거가 확실히 잡혀버린 순간 이미 단님이었는데. 단님이 걸